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청춘 아찌 닭발에 뼈 없는 국물 닭발 세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찜, 주먹밥 이렇게 해서 25,000원이고 쿨피스가 없는 줄 알고 쿨피스를 하나 더 시켜가지고 쿨피스가 두 개예요. 그래서 쿨피스 하나에 2,000원 주고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주먹밥 먼저 만들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 들어오시기 전까지 주먹밥 만들면서 보고 있죠. 닭발입니다. 무뼈 국물 닭발. 김이 엄청 떨어졌어 방금. 아, 아까워. 화면이 좀 붉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따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도 붉은가? 아, 요즘도 운동하는데 요즘 좀 감기가 너무 오래가고 있어서 운동 못 나간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아, 김 뽀시는 소리 너무 좋아요? 그게 들리나? 오. 주먹밥. 잠깐, 잘 안 보이잖아. 일단 너 가 있어라. 지금 편의점 닭발 먹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오른쪽 흰 거 계란찜입니다. 아, 명장면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데 언제 90만 됐지? 진짜 오랜만에 오셨군요. 아, 하영민님께서 홍사운드님 먹방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감사합니다. 와, 연두님은 오늘 아파서 죽밖에 못 먹었는데 홍사운드님 영상 보면서 대리만족합니다. 아, 제가 오늘 진짜 맛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려?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대리만족하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맛있게 먹을게요. 자, 요 정도 주먹밥. 닭발 먼저. 콩나물 진짜 맛있어 보이죠? 숙주. 와우, 어마어마한데? 이거 아삭아삭 소리 끝나겠잖아. 닭발 다 올려서 콩나물과 닭발 적절하게 집어서. 어우, 여기 엄청 매운데? 아, 이거 청년 아찌 닭발이라고 동네에 있는 닭발집인데, 와, 맵다. 불닭볶음면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건지는 여기 상세보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써놨어요.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 아찌 닭발입니다. 맛있다. 청춘 아찌 닭발이에요. 아, 여기입니다. 청춘 아찌 닭발. 제가 뭐라고 했죠? 청년. 청춘. 여기 밥 하나랑 콩나물. 아, 좀 네. 궁금하다. 근데 맛있다. 아, 깔끔한데 되게 맛이. 뭔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면서 닭발. 매콤하면서. 계란 먹고 싶어요? 아니 뭔가 닭발이랑 닭알이랑 막 같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슬픈 기분이 들어서. 아, 여기 가게 사장님이 예의가 없어서 그냥 나오신 적이 있다고요? 계란찜도 맛있다. 뭐 일단은 저는 배달을 시켜서 사장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식은 맛있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먹다 보니까 약간 청양고추 같은 그런 매운맛인 것 같아요. 금방금방 좀 없어지는 편이고 불닭볶음면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좀 먹다 보니까. 아이고, 주먹밥이 뭉개졌잖아. 와,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요.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갔습니다. 빨리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안 낫더라고요. 감기 이렇게 오래 간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말고 다른 데 말씀하셨던 거구나. 아, 네, 이번 시합 못 나가요. 저 그때 웨딩 촬영 이미 예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웨딩 촬영 하러 가야 됩니다. 저 느끼한 거 요즘 들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규정님 뭐 체중 감량 다 하셨으면 시켜서 드시는 것도. 아니 이게 이 숙주나물이 진짜 잘 어울리네.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같이 씹히면서 이 닭발과 이 육수가 같이 이렇게 촥촥촥 안에서 김가루 솔솔 뿌려지고 단무지 들어가 있는 주먹밥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 진짜 맛있는데요? 어 여기 리뷰 남겨야 되겠다. 여보 핸드폰 아 아니에요. 핸드폰 있어요? 오늘 관리자분들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다들 바쁘신가 보다. 어, 맛있다. 찰칵. 찰칵. 주먹밥 올리고, 그 위에 숙주나물 올리고, 그 위에 닭발을 얹어서, 한 입에. 와, 진짜 맛있다. 달걀도 한번 먹어볼까요? 달걀은 반으로 잘라서 겉에 노른자를, 아이고, 노른자를 뺀 다음에 같이 이렇게 살살. 어, 보이나 이거? 잘 안 보이죠? 노른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밥을 푸고 계란도 좀 올려주고 노른자도 좀 올려주고 이거 막 국물 작작작 해서 막 비벼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올려주고 역시 닭발을 위에 올려주고 비벼볼까요, 이렇게? 주먹밥. 아, 주먹밥 진짜 맛있다. 다음에는 주먹밥을 하나 추가로 더 시켜야 되겠어. 밥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닭발? 와, 이 국물 닭발을 그래서 사람들이 드시는구나. 저는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숯향 나는 막 그런 닭발을 좋아했었는데, 아니, 밥에 비벼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죠? 어. 아니, 안 매워서 별로 안 맵고 되게 맛있어. 어,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맵다고 느꼈는데, 안 매워, 먹다 보니까. 그냥 진짜 청양고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죠? 그 정도 수준? 나는 그냥 되게 그냥 시원하게 속 내려가는 맛. 어, 속 내려가는 맛, 맞아. 고통스럽지 않아. 청양고추 맛도 아닌가?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더 먹을래요? 아니. 잘 먹을 거 없어서 못 뺏어 먹겠다. 아 진짜? 하나 더 시켜. 아 근데 배부르니까 콩나물 조금 더 먹어. 아 국물은 국물 닭발이죠. 악, 앗, 끄악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콘치즈요?
와. 아, 이거네. 와. 너무 맛있다. 아, 연두님께서 청춘아찌 닭발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닭발 국물에 계란찜을, 좋다. 요거 먹고 이제 계란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그럼. 아, 숙주나물 진짜 괜찮네. 저는 이렇게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게 국물 닭발이구나, 이게. 간이 딱 맞아. 이게 짜지 않고 되게 완전 적당하면서 살짝 싱거운 쪽으로 갈랑말랑하는 그 정도 계란찜이라 지금 이 간이 센 국물 닭발이랑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비벼서 이렇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같이 밥이랑 비빈 다음에 그냥. 아유, 맛있네. 소스에 더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와. 콘치자먼 먹어봐달라고요? 체인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체인점을 하려고 하는 닭발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여옥씨님도 숯불닭발만 먹다가 국물닭발에 얼마 전부터 빠지셨구나. 그러게, 내 얼굴 왜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 아, 콘치즈 그만 먹어야겠다. 콘치즈 아니면 콘 샐러드. 콘마요? 막 약간 그런 거. 왜냐면, 지금 얘로 배채울 그게 없어. 얘로 배채워야 돼. 닭발로. 이야. 장난 아니다. 아, 음료수. 아, 이거 먹다 보니까 안 매운데요? 아까 처음에 되게 좀 맵다고 느꼈는데, 별로 안 매워요. 약간, 뭐랄까,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맛 정도?
아, 음료 쿨피스트 맞아요. 짠. 요거랑 복숭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쿨피스 광고 같잖아, 근데. 돌려놔야지. 아, 불닭볶음면보다 확실히 안 매운 것 같아요. 어, 뭐야, 떡도 있잖아. 아, 잘 됐다. 떡볶이도 먹고 싶었는데. 아, 뭐 먹을지 한번 볼까요, 진짜? 떡 들어있고, 닭발 들어있고, 아까 잔뜩 먹었던 숙주나물 들어있어요. 어, 닭발도 생각보다 뭐 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잘 드시려고요? 국물 좀 드릴까요? 많이 가져가요. 자꾸 생각이 나. 이거 맛있지? 한 입 먹으면. 어, 괜찮다. 여기도 닭발 되게. 주짓수는 힌트예요. 아, 네. 아내가 좀 푸는 동안. 아, 지금 1000분이나 보고 계세요? 와,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분들도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가원님은 토요일에 대인 면접 보세요. 와, 화이팅. 아, 계란찜도. 그냥 닭발만 한번 먹어드릴까요, 그러면? 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알차게 가져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어, 정말 맛있다. 어, 맛있다. 진짜. 아, 제가 나무 수저를 쓰는 이유는 이 부딪힐 때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쇠로 이렇게 부딪히면 띵 소리가 나니까 나무 젓가락을 쓰고 있습니다. 무다리 고객님, 다이어트에 오늘부터 화이팅! 맛있다. 아, 장염 걸렸을 때는 포카리 스웨트. 짱입니다. 진짜 미지근한 포카리 스웨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회복도 좀 빨리 되는 것 같고. 저는 항상 장염 걸리거나 이러면은 어, 무조건 포카리를 먹어요. 미지근하게. 아니면 살짝 따뜻하게. 향수님은 8일 뒤에 기말 보세요. 아, 여러분들 또 이제 시험 기간이구나. 화이팅. 오늘 동글동글 엄청 귀여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데 홍님 방송 보고 병실 사람들 닭발 시켰어요. 김효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는 만큼 빨리 나와서 빨리 퇴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 기말고사예요? 와,
이게 빨리 보는 것도 있고 천천히 보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빨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닭발 중에서 전 뼈 없는 게 좋더라고요. 뼈 있는 거 이렇게 발라 먹어야 되는데 뭐 그냥 먹을 때는 먹는데 특히 방송할 때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말을 못해. 먹고 계속 우물우물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막 뼈 뱉는 것도 뭐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는 무뼈 닭발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냥 둘 다 되는 대로. 무슨 맛 먹을까? 파인애플. 아 뭐야 복숭아가 많잖아? 홀피스는 복숭아예요? 제가 먹고 판단해보겠습니다. 사실 맨날 무슨 맛인지 모르고 있는 거 그냥 먹었었던 것 같아서 파인애플 먼저. 얼음이 또 그 사이에 녹아서 물이 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 좀 먹고. 아 먹는구나. 자기가 먹으려고 했어요? 아니 버려주려고 했어요. 아, 요만큼만 먹어볼까? 풀피스는 자두 아니에요? 자두도 있어요? 자두 아닌가? 주식굴인가? 주식굴. 오, 맛있는데? 큐트 크리스티나님은 오늘 처음으로 TV로 시청을 하고 계시대요. 오. 정말 너무 커서 좋다고. 오늘 제 얼굴 엄청 핑크하다고 하네요. 왜 그러지? 화면이 되게 붉은게 돌게 나와요. 그러게요. 아, 늘 같은 세팅인데 뭔가 신기합니다. 근데 실제보다 좀 붉게 나오나? 저 실제로는 어때요? 좀 붉어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 자기한테 따라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따라주는 것 같아요. 아, 자기 한번 또 들고 있어. 이번엔 그러면 복숭아. 복숭아 드리겠습니다. 딱 지금 위치 좋아요. 이 맛이에요? 익숙한 색깔. 익숙한 색깔이에요. 아 먼저 드세요. 어 먼저 드세요. 따로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뭐가 더 맛있어요? 아 복숭아네. 아 복숭아가 더 맛있어요? 아니 그럼 이 사장님은 두 개를 시켰으면 둘 다 복숭아 주셔야지. 아니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주지. 어 그런 뜻이 있으셨겠죠? 복숭아네. 맛있습니다. 아 요즘 왜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세요? 요즘 살쪄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빼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살 빼서 결혼 반지를 껴야 되겠어요.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 뭐야 다 먹었네 진짜. 와 30분 동안 순삭했네요 순삭. 여은이는 지금 또 언제 묻었어? 여은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러블리님은 닭발을 못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잘 못 먹겠어요. 근데 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진짜 맛있다고 하는 집 가서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 뭐 그게 아니면은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한 입씩이라도 드셔보시려고 해서 자주 접하면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어떤 마칼롬을 했을 때 그분은 자기가 먹었을 때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먹는, 예를 들면 뭐 똠양꿍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짧은 간격으로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먹었대요. 그렇게 한 세네 번만 먹어도 그 맛을 이제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똠양꿍 처음 먹었을 때 옥 막 이랬는데 지금은 고수 팍팍 넣어서 엄청 잘 먹거든요. 그게 한 세네 번 정도 먹어보니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보면 좋아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이고,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더 저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닭발뼈 잘 바르는 팁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무뼈 위주로 먹기 때문에. 연말에 아직 계획이 딱히 없어요. 매운 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분들이 드시는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먹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 매워하고 불닭볶음면 어떻게 잘 먹고 막 이 정도? 아, 여기 있구나. 어, 숨어 있었잖아. 하나씩 먹자. 저는 뼈 없는 닭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디진다 돈가스는 진짜 약간 뭔가 음식 같지 않게 맵다고 해서 안 먹으려고요. 다 드셨어요? 아, 숟가락? 계란찜 맛있다. 어, 그쵸. 그렇죠? 어. 딱 적당하게. 엄청 적당.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안 짜고. 어. 아, 술 안 먹었어요. 얼굴 빨개 보여서 술 먹었다고 생각하시나 봐. 다시 보니까 엄청 핑크색으로 나와요, 얼굴. 아, 지금 실제보다? 응. 실제보다 훨씬? 응.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아, 떡도 숨어 있어? 어디? 어디? 어, 거기. 여기? 방금, 어, 거기. 어, 여기. 아, 찾았다. 뭐야.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누나님께서 오늘 옷 진짜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이거. 오, 이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여기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 딸은 지금 자고 있어요. 아, 매운 만두는 진짜 매웠어요. 진짜 속이 쓰려서 배를 움켜잡고 한 2시간 동안 누워있을 정도로 매웠어요. 진짜 라면사리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방송 끝나고 넣어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이거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끓여서 한번 소독을 싹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딱 면 딱 끓여서 촥 넣고 그래서 불닭볶음면처럼 싹 볶아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 진짜 배부르네. 빠이홍. 여러분들 오늘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오늘 닭발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남은 한 주도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입덕하우스 돼지런한 생활 채널에서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스트리밍은 그 외에 이제 지금처럼 하는 스트리밍은 쉴 수도 있고 하게 되면 공지를 따로 해드릴게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